7, 8월 문짓풀이 때는 마찬가지로 요일은 수요일, 목요일. 너무 짧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7, 8월 때에는 자료를 그때그때 해당 과목을 이렇게 인쇄해서 인쇄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선생님들이 7, 8월에는 조금 일찍 오셔서,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오늘 봐야 할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수업 내용들을 한 번쯤은 먼저 한번 인출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셔서, 먼저 오셔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가로넣기 형태라든지 아니면 문제의 형태로 주어질 거고, 그것을 한번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꾸만 자극을 하고 건들면 7, 8월에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전 영역에 대해서 저랑 한 바퀴 더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영역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지금 5, 6월에 뭐 봤어요? 우리 이론 수업 때 우리가 다룬 게 요만큼이라면 5, 6월은 얼만큼 봤어요? 기출 문제로 다뤘던 요만큼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풀면서 어땠어요? 3, 4월에도, 1, 2월에도 풀어봤고, 3, 4월에도 풀어보니까 되게 문제가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선생님들이 이미 공부를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 6월에 다뤘던 내용들이 어때요? 되게 쉬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는 서브노트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7, 8월에 가면 뭐할 거예요? 다시 이거 볼 거예요. 왜? 문제가 항상 여기서 끝나지는 않으니까요. 다시 전 영역에 대해서 넓혀서 이거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로 이렇게 다뤄볼 거니까 7, 8월에도 역시 선생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서브노트는 계속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7, 8월이 매우 중요한 때가 되어요. 7, 8월에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소화를 많이 시켜놓고 9월 모의고사를 들어가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9, 10월 가면 모의고사 하실 거잖아요. 요거 할 거잖아요. 모의고사 때 되면 이제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동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들이, 아, 내가 지금 이거를 충분히 내가 입력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상황에 내가 지금 적용시켜서 찾아낼 수 있는지, 이 연습이 되셔야지 모의고사 문제를 놓고, 아, 근속해졌? 이거 외우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7, 8월을 보내는 방법은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7, 8월 두 달은 죽었다 생각하고 보내세요. 죽었다 생각하고 보세요. 7, 8월에 서브노트를 계속 몇번 반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봐요. 내가 7, 8월 두달 동안 서브노트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 그래서 7, 8월에 서브노트가 많이 돌아가서 좀 내용을 많이 집어넣고 가잖아요. 이때가 매우 재밌어집니다. 이제 내가 입력할 건 입력했어.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상황에 적용시켜서 찾으면 돼. 근데 입력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니까요, 마음속으로. 아니, 뭐, 다음에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해결. 이랬다가 9시월에 이걸 뭔가를 자꾸 외우고 다닌다고요? 9시월에 이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뭐게요? 주변의 선후배들, 아는 지인들이, 야, 이거 나온대. 이거 봐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이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두달 동안 계속. 선생님들이, 아, 이거 내가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외워야 되는데? 요 얘기를 해. 쑥 들어와요. 뭐 해야 되는데? 오, 안본 건데? 이거, 안본 건데? 누가 나온다고 했대. 이거 중요하대. 얘기를 듣는 순간 안볼수 없어요. 선생님들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공부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계속 건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건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해? 여기에 반응으로 뭐를 해요? 뭐야? 찾아서 봐요, 이제. 그러면 내 서브노트는 놀게 되고, 9시월 동안 뭐 하고 다녀요? 계속, 뭐야? 뭐야? 이러고 다닌다고요. 9시월 두 달을 이렇게 해놨더니, 9시월 두달 동안 여기를 찾고 다녀요, 이제. 계속. 두달 동안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시험지도 갖다 풀어보고, 누가 뭐 한다고 했대. 이러고 다닌다고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지나고 나서 시험 보러 가죠. 시험이 여기서 나왔어. 봤어. 언제? 5, 6월 때 봤는데.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월에 제일 선생님들이 조심하셔야 될거 이거.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치세요. 적당한 선에 치고 그때 보고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죠. 머릿속에 선생님들 수험생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누가 뭐 나온대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순간 못 버려요. 그러면 줘봐 해서 봐요. 그냥 나안 볼래 이러지 말고 줘봐. 그리고 한번 봐요. 봐놓고 야 이거를 내가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 버려요.
근데 이걸 딱 봤더니 야 이거 적당히 청킹 잡아서 하면 5분이면 외우겠는데 그건 가져와요 그냥. 그거 그냥 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져요. 만약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됐어 나 안 볼 거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얘가 머릿속에서 떠날까요? 안 떠나요. 선생님 수험생이기 때문에 안 떠난다고요. 봐요. 쓱 봐놓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나는 이 시국에 못하겠어. 그럼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청킹으로 간단하게 보겠는데 확 잡아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9-10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내셔야 되느냐. 요때 작업 다 해놨잖아요. 7, 8월에. 요 내용 다시 한번 경고히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험 문제 보고 시험 문제 딱 풀고 몇 점이야. 그래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다른 선생님 그 수험 시험지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래 놓고 내 점수가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와. 그러면 이러고 놀아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요. 이러면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9-10월에도 여기 시험은 시험대로 보는 거고 정작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선생님 서브노트를 계속 돌리는 작업.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 심지어 저 15년대 공부할 때 모의고사 안 들었다니까요. 안 들었어요. 시험 문제 갖다 이렇게 풀어봤는데 1회차 이렇게 풀어봤는데 왜 모의고사면 실전 문제하고 유사해야 되잖아요. 너무 다른 거야. 이거 도대체 가져오지 말라고 안 풀었어요. 심지어 안 풀었어요. 안 풀고 서브노트만 돌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고 어마짓 한 사람보다 점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편하게 가시려면 7, 8월 두 달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이것만 서브노트만 파세요. 이 내용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 안에서 나오는 문제는 절대 안 틀린다.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내가 정리 다 해놓고 몇 번 봤는데 여기서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거를 더 몇 번 더 못 봐서 틀렸어. 이러면 잠이나 자겠어요? 못 자죠. 그러니까 7, 8월 두 달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돌리셔야 돼요. 계속 하루 두 달 동안 정말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가요. 9-10월 지나가죠? 11월 어떻게 지나갈까요? 11월 몇 주 되지도 않지만 한 3주 되지만 11월 어떻게 지나갈까요?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때는 가고 나면 이때 벌써 뭐 했는데요? 원서 썼잖아요. 11월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누가 놀자 그래도 못 논다니까요. 못 놀아요. 강동원이 밥 사준다 그래도 안 간다니까요, 선생님들. 강동원이랑 밥 먹자고 해서 내가 시험을 떨어뜨려서 뭐 떨어진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7, 8월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정말 서브노트에 있는 것, 어지간한 거 내가 다 외워버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날 덥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에어컨 아래에서 공부만 하세요.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7, 8월 두 달만 죽으면 완전히 역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작년에 시험 보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 뭐 몇 수 하셔서 몇 번의 2차 경험 가지고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선생님들은 경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경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아래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7, 8월 두 달만 선생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해놓으면 그동안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돌리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7, 8, 9, 10, 네 달 동안 완전히 역전됩니다. 7, 8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9-10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고 다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역전돼요. 거기서 뒤집어져요. 그게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이 다 가야죠. 그분들이 그 기간 잘못 보내서 이렇게 다시 꺾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선생님들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늘 정말 끝까지 잔소리할 거예요. 서브노트는 서브노트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지겹죠 이제? 이쯤 되면 봐요 좀.